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10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연료 전지, 발전용 연료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에 대한 수혜 속에서 이런 또 강한 상승 여파를 또 보여줬고, 플러스 두산그룹 쪽에서 이제 매각, 두산그룹에서 일단 뭐 지금은 이 매각 대상에서는 일단은 좀 제외가 됐지만, 일단은 처음엔 뭐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을 좀 끌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거기에서 이제 수소차 정책이나 수소 산업 육성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저점 대비 한 10배 가까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거의 세달 만에 10배가 올라왔어요. 10배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금융 장세죠. 금융 장세. 금융 장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돈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고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돈이 워낙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종목을 올리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승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거를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상승이 말이 안 되죠. 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계속 갑니다. 그래도 계속 가고, 그 이유는 이제 돈의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돈의 힘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 정책 수혜 이슈하고 더불어서 두산 그룹의 매각 이슈까지 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끝모를 상승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종목의 고점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지만, 비싸지만, 비싼데도 더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때문에? 돈이 끌어올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1분기에는 또 적자가 나고, 2분기, 3분기에 아무리 흑자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큰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이런 주가의 위치가 합당할 정도의 순이익을 내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ER이나 이런 것들이 폭증하고 있죠. 지금 뭐 167배 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의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흐름이 꺾이지 않은 상황. 이런 종목은 결국에 이제 추세 타고 가자. 추세 타고 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거는 고점이 어딘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점이 어딘지 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흐름 내에서 기술적인 흐름 말고는 이 종목을 크게 분석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수소 에너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 물론 있죠. 수소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된다고 해도 뭐 그렇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 이쪽으로 간다. 언젠가는 가겠죠. 이런 미래에 이런 수소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쪽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 가치를 지금 과도하게 좀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이 종목은 기술적인 분석 내에서 추세적인 흐름을 추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오늘도 이제 뭐 4만 5천 원 정도까지 또 올라갔었던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제약하고 바이오 쪽으로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산 퓨어셀도 계속 가고 있어요. 다른 요새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약하고 바이오 아니면은 거의 안 가는데, 두산 프로셀은 뭐 거의 그냥 독고다이죠. 계속 올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 상승. 결국에는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흐름은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이런 종목을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항상 이런 구간도 그렇고, 이런 구간도 그렇지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신규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번 정도 치면서 박스권, 이 추세 상단을 한번 근처까지 왔거든요. 이 근처까지 온 상황에서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추세 흐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하겠고, 이 추세의 흐름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흐름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신규 매수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추세 상단에서는 여기를 막고 밀리죠. 막고 밀리죠. 막고 밀리죠. 예, 여기서는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갔다가 눌러줄 때 추세 하단 구간에서 많이 하시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 오늘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추세를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듀산 퓨어셀은 이슈가 또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